날짜 및 시간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데이터는요. 하이픈 우리가 보통 이제 대시 또는 다시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이용해서 연월 일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픈을 많이 이용을 하죠. 알아두셔야 되고 하이픈 슬래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죠. 암기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입력할 때 연도를 생략하고 월과 일만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당연히 자동으로 현재 연도가 추가돼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날짜 를 입력할 때 연도를 뺐어요. 그랬을 때 월과 일만 입력했다. 그러면 당연히 현재 연도가 추가가 되는 거죠. 또 있어요. 바로 이제 이 부분 날짜 데이터 입력할 때 연도와 월만 입력했어요. 연도하고 월만. 그러면 일자는요 자동으로 해당 월에 조심하실 거는 1일 요건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월1 입력했을 때 현재 연도가 추가가 되는 거고, 연도하고 월만 입력했다. 그러면은 일자는 해당 월에, 이 해당 월에 1일 이런 거는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또 하나, 날짜의 연도를 두 자리로 입력할 때. 연도가 30 이상이면 30으로 입력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1900년대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29 이하이면 29 이하이면 2000년대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29 이하 29 이하 앞에 2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렇게 버릇을 넣어두시면 돼요. 29 이하 2000년대 30 이상은 1900년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날짜 입력할 때 하이픈 또는 슬래시를 이용한다고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4 슬래시 9 이러면은 이게 4 나누기 9가 아니고 뭐예요? 날짜잖아요. 월 1이잖아요. 그래서 4 슬래시 9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여기서 배운 대로 여기서 나누기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세미콜론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콜론이냐 세미콜론이냐 그걸 아셔야 되는데 지금 얘는요. 우리가 콜론이거든요, 얘는요. COLON 콜론이고 콜론. 그다음에 얘는 콜론하고 비슷한데 요렇게 얘는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 영어 단어 앞에 세미가 들어가면은 무슨 뜻이에요? 그거에 준하는 비슷한 이런 뜻이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얘는 콜론 그죠? 그다음에 세미콜론 콧물이 밑으로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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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콜론 이렇게라도 모르세요 넣어두세요 혼돈하지 않게끔. 그러면 얘는 세미콜론이잖아요. 컨트롤 플러스 세미콜론, 세미콜론을 누르게 되면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된다. 날짜, 날새네 날샜어 날새, 날새, 세미콜론은 날짜 이렇게 알아세요날샜다 날새, 날새, 새가 난다. 뭐 이렇게 편한대로 암기하세요. 세미콜론은 날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세미콜론. 결론적으로 뭐예요? 컨트롤 플러스 콜론이란 얘기예요. 콜론, 콜론은 시간이 입력됩니다. 시간. 현재 시간. 그래서 얘도 콜론이잖아요. 시시콜콜 콜론 시시콜콜 시간은 콜론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메모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문자나 숫자 특수 문자 입력이 가능해요. 메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텍스트 서식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트에 삽입된 모든 메모를 갖다가 표시하려면 검토 탭의 메모 그룹에서 당연히 모든 메모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메모 모두 표시죠. 단어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통합 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또는 시트 끝에 인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검토에서 지금 새 메모 메모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메모 그룹에 오게 되면 메모 모두 표시가 있잖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 마지막 이 얘기는 뭐냐면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 시트에 오게 되면 시트 탭에 오게 되면 바로 저이 부분이에요 여기 메모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메모에서 페이지 설정에 시트

메모를 삭제하려면 검토 탭에 메모 그룹에서 삭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가기 메뉴에서 메모 삭제를 눌러도 메모가 삭제가 되더라라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입력된 수식 보기 수식을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식을 어떻게 입력했는지 알고 싶을 때 컨트롤 플러스 물결표시 물결표 틸더키라고 하는데 T I L D 물결표시 컨트롤 플러스 틸더를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수식의 수식분석의 수식표시 얘를 눌러도 돼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거는 컨트롤 플러스 물결표시 틸더 또는 이제 어금기호라 그래가지고 억양표시 그 다음에 한자 같은 경우는 한자를 입력할 때는 일단은 한 자의 음에 해당되는 한 글을 먼저 입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자는 한자 키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해당되는 한자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한 자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얘는 어렵지 않아요. 한 자를 입력할 때는 한자키 됐고, 그 다음에 특수 문자를 입력할 때 삽입 탭의 기호 그룹에 가게 되면 기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특수 문자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삽입의 기호 그룹의 기호 어렵지 않고 그런데 얘가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특수 문자를 입력할 때도 한자 키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갈까요? 한자를 입력할 때도 한자 키. 특수 문자를 입력할 때도 한자 키예요. 그런데 한자를 입력할 때는 일단 한글을 입력한 다음에 한자 키였잖아요. 특수 문자 같은 경우는 한글 자음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한글 각각 자음에 할당되어 있는 특수문자 목록이 나와요 거기서 원하는 특수문자를 선택하더라 라는 거예요 한글 자음을 입력한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한 셀에 두줄 이상 입력할 때는 알터 플러스 엔터예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알터 플러스 엔터 알맞게 알트 알트의 알 알맞게 엔터 들어가라 한 셀에 두줄 이상 입력할 때 알터 플러스 엔터예요 그냥 엔터를 누르면 다음 셀로 이동해버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알 t 플라스 센터 한 셀에 두줄 이상 입력. 시험지 잘 나와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셀 서식, 셀 서식에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스 1번 암기하셔야 돼요. 컨트롤 플스 1번 셀 서식 맞춤 탭에 가게 되면 자동 줄 바꿈이라는 게 있거든요. 말 그대로 자동 줄 바꿈 한 셀에 두줄 이상 입력하는 거예요. 그게 자동 줄 바꿈. 꿈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할 때 범위를 지정을 해요. 범위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컨트롤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같은 데이터가 한꺼번에 입력이 돼요.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엔터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한 셀에 두줄 이상 입력 알트 플러스 엔터, 동일한 데이터 입력 컨트롤 플러스 엔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요. 시험장에서 혼돈하시면 절대 안 돼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세미콜론 결론적으로 뭐예요? 콜론이잖아요. 컨트롤 플러스 콜론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하는지 알고 가셔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키보드에 보면 이렇게 키보드에 보면은요. 위에가 뭐예요? 콜론이고 그 다음에 아래가 세미콜론이란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키보드에서 위에 거를 입력할 때는 뭘 눌러야 돼요? 시프트잖아요. 시프트.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론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키보드에서 위에 있는 문자를 입력할 때는 시프트를 누르고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세미콜론이라는 얘기는 컨트롤 플러스 콜론이라는얘기에요 얘는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콜론을 의미한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고 콜론은 시시콜콜 뭐예요 시시콜콜 시간 콜론 근데 오늘 날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세미콜론 즉 컨트롤 플러스 콜론을 입력하게 되면 시간이 입력된다 조심하시고. 날짜 및 시간 데이터의 텍스트 맞춤은 기본 왼쪽 맞춤으로 표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간하고 날짜, 날짜하고 시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맞춰져요. 오른쪽 기본 오른쪽으로 맞춤됩니다. 날짜하고 시간은 왼쪽으로 가는 건 뭐예요? 문자 조심하시고. 그다음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딜리트로 삭제한 경우에 메모도 함께 삭제된다.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메모는 함께 삭제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삭제해도 메모가 삭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메모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셀에 입력된 메모가 입력된 셀을 갖다가 그 데이터를 삭제를 해요 메모 같이 삭제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 시험장에서 혼돈 오거든요. 메모 삭제되지 않습니다.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하고 숫자가 혼합된 셀에 채우기 핸들을 그러니까 문자하고 숫자가 혼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드래그하게 되면 복사가 돼요. 당연히 복사니까 동일한 내용이고 그래서 컨트롤 의 C 카피 복사의 C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 숫자가 혼합되어 있더라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게 되면 복사가 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 한 개의 문자 숫자가 조합된 텍스트 데이터 이제 같은 개념이죠. 숫자만 1씩 증가하고 문자는 그대로 복사돼서 채워집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했을 때 일반적으로 문자 데이터는 그대로 복사되는 개념이고 날짜 데이터는 날짜 데이터는요 일일 단위로 자동 증가하면서 채워진다 날짜 데이터니까 문자는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요 바로 이제 얘인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할 때 숫자,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채우기 핸들 그냥 드래그하면 복사가 돼요 숫자 데이터는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숫자 데이터가 1, 2, 3, 4 이렇게 증가하려면요. 컨트롤 눌러줘야 돼요. 그때는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숫자는 그리고 숫자가 입력된 두 셀을 갖다가 블록 설정해서 채우기 핸들을 데려가게 되면 그두 숫자 간격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채워진다 뭐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거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하고 숫자, 이기적 1 이렇게 지금 같이 혼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복사가 돼요. 이기적 1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 그냥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게 되면 뒤에 있는 숫자, 문자는 복사되고 1 2 3 4 5 6 7, 8 9 10 요렇게 뒤에 있는 숫자가 증가한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숫자 같은 경우 1 채우기 핸들 드래그를 그대로 했어요. 어떻게 돼요? 11111111 이렇게요.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제가 이 부분이에요. 숫자 데이터는 그대로 복사가 된다. 숫자 데이터는 그대로 복사가 된다. 채우기 핸들 드래그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그대로 복사가 아니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두 개들 들어가게 되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1 3 지금 마지막 부분 1하고 3하고 간격만큼. 그래서 1 3 5 7 9 11 13 15 17 19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이 부분 두 숫자 간격만큼 증가 감소하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1 3 증가하는 개념이니까 1 3 5 7 9 요렇게 증가하면서 채워지는 거예요. 찾기 및 바꾸기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별표하고 물음표 이 우리가 엑셀에서 별표하고 이 물음표 같은 경우는 이 와일드카드, 와일드 문자라고 하는데 만능 문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에스터리스크 별표 같은 경우는 모든 문자를 뜻해요. 모든 문자. 모든 문자를 뜻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음표 같은 경우는요. 한 글자 뜻해요. 한 글자. 한글자로 뜻합니다. 한 문자. 하나의 문자를 뜻한다.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요. 찾기 미 바꾸기에서 별표라든가 물음표라든가 그리고 이 물결 표시 얘네들을 찾으려면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그 기호 자체 앞에 물결 표시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별표를 찾는다 그랬을 때는 물결 표시 별표 물음표를 찾는다 물결 표시 물음표 물결 표시 자체를 찾는다 물결 표시 물결 표시 요렇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는 a1 곱하기 b의 1과 같은 수식을 검색하려면 찾는 위치를 수식으로 선택한 후 찾을 내용에 지금 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는 A의 원 물결표시 별표 B의 원으로 입력한다. 얘를 알아야지만 얘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은 입력하지 않고 찾을 서식과 바꿀 서식만 넣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찾을 서식, 바꿀 서식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셀 포인터를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데이터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기를 누르면 다음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Shift는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위치한 데이터를 찾을 때는 Shift 플러스 다음 찾기 그러면 은 앞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준다는 라거 조심하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별표 애스터리스크를 누르게 되면요. 셀 포인터가 포함된 데이터 영역 전체를 블록으로 설정을 해줘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2 같은 e 우는요 일관된 패턴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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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u l 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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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시험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실생활에서도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잠시 후에 한번 예제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d 같은 경우는 이 d가 다운 dwn o -W -N, 다운 아래로 위쪽 셀의 내용하고 서식을 갖다가 아래쪽으로 복사한다. 요것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d는 다운을 뜻한다. 그래서 위쪽 셀의 내용을 아래로 그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R 같은 경우. R은 여서 알라 i g t r i g h t 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왼쪽 셀의 내용을 내용하고 서식을 갖다가 오른쪽으로 복사한다는 얘기에요. Right. D는 Down. 그러니까 위쪽 셀의 내용을 아래로. Right. 왼쪽 셀의 내용을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Ctrl Alt V. 얘는 선택하여 붙여넣기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위 선택하여 붙여넣기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메일 주소를 넣어놨어요. a a b c 앱기오 편의상 이제 골뱅이 영진닷컴 a a a 그다음 에기오 네이버닷컴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이제 a b c라고 입력을 해놨어요. 이 a b c는 이 a b c 영진닷컴에서 요 아이디를 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ABC라는 요 패턴을 엑셀이 지금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서 컨트롤 플러스 E 빠른 채우기를 누르게 되면 나머지 거 지금 여기 AAA BBB GGG 요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빠른 채우기입니다. 빠른 채우기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컨트롤 별표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셀 포인터가 포함된 영역이 전체가 선택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시프트 8번 이렇게 별표니까 됐네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컨트롤 플러스 d. d는 뭐야? 다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컨트롤 플러스 d를 누르게 되면 위쪽 셀의 내용하고 서식. 지금 서식이 글꼴이 이제 빨간색이잖아요. 아래쪽으로 컨트롤 플러스 d를 제가 누르겠습니다. 화면. 얘는 보이지 않지만 키보드에서 컨트롤 플러스 제가 d를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 있던 이기적이라는 빨간색 글씨가 다운 컨트롤 플러스 d 일단 여기서 요번에는 컨트롤 플러스 r을 누를게요 컨트롤 플러스 r 누르면 왼쪽에 있는 내용하고 서식이 오른쪽으로 컨트롤 플러스 r 되네요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나온 적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V. 우리가 컨트롤 플러스 V가 원래 붙여넣기잖아요. 그런데 알트가 들어가게 되면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알트, V. 그럼 뭐가 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주 출제되는 오답. 숫자가 입력된 첫 번째 셀, 그 다음에 두 번째 셀을 범위로 설정한 다음에 채우기 인들을 드래그하게 되면 두 번째 셀의 값이 복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셀의 값이 복사되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셀하고 두 번째 셀에 있는 데이터의 차이만큼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면서 채워지는 거잖아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 숫자가 입력된 셀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숫자가 일식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이기 때문에 감소가 아니고 증가예요. 그러니까 감소하려면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뭐따라두셔야 되고 그다음 사용자 정의 목록에 정의된 목록 데이터에 첫 번째 항목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채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게 되면 목록 데이터가 입력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컨트롤 같은 경우는 복사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의 C, 카피 복사의 C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돼요. 찾을 내용의 별표, 수정, 별표. 이 별표, 수정, 별표가 뭐를 뜻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별표는 와일드 카드, 와일드 문자 중에 이 에스터리스크 별표는 모든 문자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어떤 걸로 끝나도 상관이 없다. 단단 단 수정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된다. 그 뜻이에요. 앞뒤로는 무엇이 와도 상관이 없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수정이라는 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를 찾아라. 그 뜻이에요. 걔를 찾아서. 별표 변경 별표로 바꿔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모두 바꾸기 단추를 클릭하면 수정이라는 모든 글자를 이렇게 바꾼다라고 돼 있는데 수정이라는 모든 글자가 아니고 뭐야 수정이 포함되어 있는 그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수정이라는 글자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별표 수정 별표의 의미는 이 별표는 모든 글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수정 앞뒤로 어떤 게 와도 상관이 없다 단 수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코드를 셀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설정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입력 데이터는 3.75에요 3.75를 입력하고 나서 서식 코드를 샵을 주고 한칸 띄고 그 다음에 물음표 3개 슬래시 물음표 3개를 줬어요. 이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일단은 맨 앞에 있는 샵에 의해서 3.75에서 3은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 놓고 뒤에 이 물음표 3개 슬래시 물음표 3개 때문에 이 슬래시는 뭐예요? 분수잖아요. 분수 그러니까 0.75 3을 빼고 이렇게 해서, 5가되잖아잖아요5를분수분수타내타내면4 이렇게 이거든요 0.75가 4분의 3이다 그걸 아셔야 되죠. 4분의 3우서가 그럼 엑셀에서는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4분의 3을 수학처럼 표현 못하니까 3 슬래시 4 그러면 지금 물음표를 넉넉히 줬어요. 이 물음표가 3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슬래시 바로 다음에 있는 물음표가 4가 되는 거죠. 그래놓고 나머지 앞에 있는 물음표 두 개는 공백으로 가는 거예요. 공백, 공백.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물음표 두 개도 공백, 공백. 이 물음표가 그런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샵에 의해서 3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물음표 세 개의 슬래시, 물음표 세 개에 의해서 앞 뒤에 있는 물음표 두 개는 공백으로 해주고, 3분의 4. 3 슬래시 4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75에 샵 물음표 3개 슬래시 물음표 3개를 주면 3 샵에 의해서 이 3은 샵에 의해서 나타난 3이고 그 다음에 3 슬래시 4는 물음표 앞에 3개 뒤에 3개 중에서 가운데 하나씩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번에는 마이너스 6, 7, 8, 9에다가 0, 쉼표, 0, 0, 샵, 그 다음에 쉼표를 적용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예예요. 예. 쉼표 다음에 더 이상 어떤 서식 코드가 나타나지 않으면 뒤에 세 자리를 날려버립니다. 왜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식 코드 쉼표 다음에 아무런 서식코드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조건 세 자리를 날립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 단위 배수 표현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야하기 어려우면 뒤에 세 자리 날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쉼표 이후에 코드가 없으므로 마이너스 6, 7, 8, 9를 천 단위 배수로 표시한다. 결론적으로 6, 7, 8이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7, 8, 9가 날라가면서 이 7이 반올림의 조건이 되잖아요. 5 이상이니까. 반올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 값은 그대로 넣어 줘야 되고 그다음에 6이 7이 된 거잖아요. 반올림 됐으니까. 그런데 서식 코드에서 아까 요 심표 쉼표, 심표가 2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값은 그대로 살려 있어야 되고 0 그다음에 심표 그다음에 0, 0 그대로 나타내 줘야 돼요. 0이라는 존재는 그다음에 이샵에서 반올림된 7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꼭 있어야 되고 0 쉼표 007이 나오는 거죠 샵에서 됐네요 에서 샵에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6789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서식 코드를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고 맨 앞에 있는 경우는 뭐냐면 올라가는 삼각형 양수인 경우에 플러스인 경우에 적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맨 앞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삼각형은 음수인 경우에 적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음수인 경우에 걸어갔다가 구분해 주는 게 바로 세미콜론이에요. 양수인 경우에는 앞에 거 음수인 경우에는 두 번째 근데 지금 여기 뭐야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영은 영인 경우 이렇게 적용을 하라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에 있는 아래로 내려가는 삼각형 샵. 샵에 의해서 샵은 하나지만 6789를 다 나타내 줘야 되는 거죠.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유효한 숫자니까.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삼각형에다가 6789, 샵은 하나이지만 나머지 다 나타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789가 음수이므로 얘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삼각형 6789가 표시가 되더라라는 거죠. 입력 데이터가 이제 7.5가 입력이 되고요. 표시 형식은 샵.00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표시 형식은 그 결과는 무엇이냐? 지금 소수점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샵에 의해서 여기에 7이 나타나는 거죠. 샵에 의해서 7 그다음에 점 소수점 나타내 주고 뒤에 있는 5 얘가 0에 의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샵이라는 거는 이 샵이라는 거는 이 영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샵은 유효 자리 수만 나타내요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영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샵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영은 유효하지 않는 자리 수 영으로 표현해 줘요 요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샵 유효한 자리 수7 나타내 줬잖아요 그다음에 소수점 찍어주고 0, 5 유효하잖아요 5 나타냈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0이라고 되어 있으면 0을 표시해 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0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유효하지 않은 자리수에 0을 표시해 버려요 그러니까 7 다음에 소리 좀 찍어야 되죠 .50이 되는 거예요 이 0은 서식 코드 0에 의해서 나타나는 0이다. 만약에 여기가 0이 아니고 샵이었다 그러면 7.5가 되는 거야. 유효하지 않은 0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샵.0 0이기 때문에 7.5 0이 되는 거야.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0은 유효하지 않는 자릿수를 0으로 표시하더라 이거 머릿속에 썩넣어셔야 되고 샵은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하지 않더라 이거 조심하시면 돼요 또 갈까요? 이번에는 입력 데이터가 1, 2, 2, 0, 0, 0, 0이에요 거기다가 표시 형식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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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 다음에 콤마 콤마 다음에 아무런 서식을 주지 않으면 뒤에 세 자리가 날아간다 이미 말씀드렸었잖아요 D 세 자리가 날라갑니다. 그럼 1,2,0,0 12, 2, 그죠? 그러면은 샵에이에서 샵에이에서 1,2는 그대로 나타내야 돼요. 샵은 하나지만 유효수가 1,2이기 때문에 그럼 1 2 0그 다음 2,0,0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2,0,0, 0. 샵, 샵, 0. 그러니까 2,0,0 그대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12,0,0. 이영영 뒤에 세자리 날라가고 뭐 반올 될 건덕지가 없는 거죠. 입력 데이터가 상공 상사고 표시 형식을 엣기오 그 다음에 뒤에 큰따옴표 귀중 큰따옴표 물론 큰따옴표 안 주고 그냥 귀중이라고 입력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표시 결과는 뭐냐면 엣기오 뒤에 있는 귀중이 상공 상사 뒤에 붙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바로 그겁니다. 엣기호는 문자 뒤에 문자 뒤에 특정한 문자열을 함께 나타낸다. 이 문자 뒤에 0기호 다음에 문자열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0기호 직접 한번 볼까요? 지금 대0 첨단 정0 이렇게 0 0이 되어 있는데요. 범위 설정하고 셀 서식 바로가기0 0 0 0 셀 서식 대화상자 들어와서 표시 형식 탭에 범주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서 앱기오 편의상 우리가 보통 이제 골뱅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그냥 주식회사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대한주식회사 첨단주식회사 정암주식회사 이렇게 붙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앱기요 앱기호 편의상 우리가 이제 보통 쉽게 골뱅이라고 하잖아요. 앱기호 뒤에 문자 뒤에 특정한 문자를 함께 나타낸다. 요거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됩니다. 함께 알고 가야 될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건데요. 물음표라는 거 유효하지 않는 자릿수는 공백으로 표시해준다. 요 센텐스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세미콜론 같은 경우는 양음영택 요렇게 줄 때의 구분자예요 그러니까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요렇게 그래서 순서 양음영택 양수인 경우는 이 서식을 음수인 경우는 이 서식을 영인 경우 텍스트인 경우 여기는 지금 편의상 설명하기 위해서 쉼표 쉼표로 구분을 해 놨지만 원래 서식에서는 여기 가운데가 전부 다 세미콜론으로 온다 그 얘기예요.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글꼴색, 그 다음에 조건을 줄 때는요. 공통점이 뭐예요? 대괄호입니다. 바로 대괄호. 각 구역의 첫 부분에 지정한다라는 거. 위치는 맨 앞에 온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다가 색깔을 입력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대괄호입니다. 조건과 일치하는 숫자에만 서식을 적용하고자 할때 조건을 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뒤로 대괄호가 온다. 요것만 알아도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조건하고 글꼴 색을 줄 때는 뭘 준다? 대괄호. 버릇하게 넣으시고. 그다음에 얘가 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입력된 데이터를 셀에 나타나지 않게끔 하고 싶어요. 어 입력했는데 안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요. 세미콜론 세 개를 쓰면 돼요. 세미콜론 세 개를 연속해서 쓰게 되면 입력된 데이터가 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세미콜론 세 개. 세미콜론 세 개. 세. 세. 이렇게 떠버려서 넣주시면 되죠. 이번에는 자주 출제되는 오답 보겠습니다. 입력 데이터가 6 7 8 9예요 거기에다가 서식 코드 별표. 그 다음에 대시 샵 콤마 샵샵 영을 적용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예예. 요 애스톨리스크 별표는요. 언제 사용을 하는 거냐면 별표 다음에 요 대시를 갖다가 반복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호예요. 보세요. 별표를 이용해서 별표 다음에 원하는 문자를 위치시키고 싶을 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별표 다음에 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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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가 너비만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별표는 이 대시를 나타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인데 자기 스스로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미 나타나면 안 된다. 결과는 자기 스스로는 얘네들을 나타내고 자기 스스로는 안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 쉼표가 있으니까 여기 쉼표도 나타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는 쉼표도 없어요 그래서 틀렸다 좌우지간 별표 다음에 문자를 갖다가 반복하고 싶을 때 스스로 그 별표는 안 나타난다 이렇게 버릇을 넣어두시면 돼요 이번에는 44.398 입력이 되어 있는데 물음표 세개점 물음표 세개 요렇게 이제 표시 형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간단한 거죠. 지금 소수점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물음표는 세 개지만 데이, 주어진 데이터는 44니까 44가 나타나면 되고 얘는 공백. 그다음에 점 나타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점 다음에 398이죠. 398. 여기 3 9 8. 그대로 자릿수만큼 나타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 결과는 0.44.398이 아니다라는 거죠. 0이 들어가면 안 되죠. 왜? 물음표는 공백. 데이터가 없으니까 공백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소수점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유효자는 0 대신 공백을 추가. 그리고 소수점을 맞춘다. 그렇기 때문에 0.44.398이 아니고 44.398이 된다라는 거죠.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